자, 오늘의 용의자 프로미스 나인. 세 명이서 왔어. 한 명인데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캡틴을 맡고 있는 이세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넷째 박지현입니다. 넷째.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다섯째 노지선이라고 합니다. 아, 자매인가? 자, 오늘 나온 이유가 뭘까? 자, 지선. 오늘 저희는 톡앤톡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아, 톡앤톡이 뭐지? 이번 스페셜 싱글 저희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톡앤톡이구만. 톡앤톡! 아, 지금 당장 전화해서 한 소리 퍼붓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는? 대표님. 대표님! 아! 대표님 좋아. 새롬양이 대표님! 대표님! 저희 이번에 첫 1위 했는데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이랬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 배는 안 고프지만 한번 맛있는 거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메뉴?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다 얘기해. 일단 나이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스테이크. 저는 한우 오마카세요. 한우 오마카세. 오마카세 좋다. 오마카세 좋은데요? 네, 그럼 저는 바다 쪽으로 가겠습니다. 랍스터! 랍스터!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는 안 먹고 한우 코스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오케이. 자, 오늘은 프로미스 나인에 대해서 추적해 볼 배고픈 프로미스 나인. 추적 30분. 프로미스 나인 반가워요. 컬트쇼는 아마 첫 출연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각자 맡고 있는 게 아까 뭐 넷째, 뭐 다섯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선 양은 뭘 맡고 있어요? 그룹에서. 저는 이제 중간책을 맡고 있습니다. 중간? 네, 일처리까지 다리.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네, 일처리와 약간 업무와 정리, 중간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약간 회사 조직 느낌이에요. 네. 뭐 노래, 뭐 보컬, 뭐 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다 중간은 해가지고 중간책을 맡고 있습니다. 중간만 하고 있구나. 눈빛을 맡고 있어요. 눈빛. 아, 눈빛을 맡고 있구나. 살아있어. 그러면 저기 새롬은? 네, 저는 첫째이자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캡틴을 맡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저는 비주얼이자 지원은 비주얼을 맡고 네, 지원은 비주얼이자 메인 보컬을 맡고 메인 있습니다. 메인 보컬을 맡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아홉 명 그룹에서 왜 세 분이 나왔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알게 될 것 같겠죠? 네. 예, 그럼요.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자, 그럼 먼저 브리핑 먼저 가보도록 하죠. 프로미스 나인. 2017년 9월에 결성된 9인조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 이세롬, 송하영, 장규리, 박지원, 노지선, 이서연, 이채영, 이나경, 백지현. 아홉 멤버들의 빛나는 매력으로 결성 때부터 화제! 2018년 1월 퓨하트로 정식 데뷔 후 프로미스 나인만의 밝은 에너지를 뽐내면서 차근차근 성장하다가 2021년 9월 스페셜 싱글 톡앤톡 발표. 컴백하자마자 바로 국내외 음악 사이트 1위 등극!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천만 뷰 돌파! 발음 좋아. 리액션 좋아. 9월 7일에는 무려 데뷔 1323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 달성! 역대급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푸톤치드, 프로미스나인과 피톤치드의 합성어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제대로 뿜뿜적인 걸그룹. 그리고 바로 프로미스나인!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면 다행이지. 칭찬받는 느낌.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약간 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좀 수정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앞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걸그룹을 이끌어갈 차세대 뭔가 데스타 차세대 K-POP 스타 글로벌 K-POP 스타. 오케이. 살짝 넣어주시면 포부가 상당하구만. 살짝 작은 글씨로. 오케이, 좋아요. 자, 프로미스 라인은 그 컷쇼 첫 출연인데 네.
지선 씨가 네. 저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제 사촌 오빠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아마 여기 출연하기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부터 네. 전화가 이제 뭐 처음 잡혔나 한 달 반 전에 잡혔나 아마 네네. 그 잡힐 때부터 아마 전화가 왔었을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면서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우리 지선이 잘해주세요. 우리 이제 독한 거죠 우리. 네. 아니요. 동생이에요. 아 동생 사촌 동생. 네 사촌 동생. 사촌 동생. 그러니까 저희 공연 때 콘서트 할 때 드럼 치는. 드럼 치는 친구의 사촌 동생인 거죠. 와우. 음악하는 그 집안이 음악을 좀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태연 오빠가 더 아이고. 더 유학파예요. LA 네. 유학파. 더 예술적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선배님을 진짜 아기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연을 했다, 야구를 했다. 야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술을 마셨다. 술을 한 잔씩 하고. 네. 너무 잘 맞아. 이 김태균, 김태현이니까. 맞네.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동생인데. 정말 우리 지선이 많이 좀 예뻐해 주세요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오빠. 아직 보는 거죠? 오늘도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음식점을 못 가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태현 오빠 대신 태균 오빠를 보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 오늘 프로미스 나인 새 친구가 나왔어요. 아홉 명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오늘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세 명이 새롬. 일단 네 전 새롬인데요. 깡이 아주 좋습니다. 깡이 좋다. 깡이 좋다. 그래서 오늘 컬투쇼 첫 출연이니까 한방 날리고 올 수 있는 세 명의 이렇게 불려진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든가 뚝뚝뚝 니네 셋이 가 이렇게 얘기하든가요? 네,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지선은 어떻게 해서 뽑힌 것 같아요? 저는 오빠 덕아닐까. 네, 저는 그저 오빠 덕입니다. 매력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라디오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라디오를 좋아해. 저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라디오는 좋아한다고 자꾸 얘기하더니 나중에 DJ가 되든가 뭐가 돼도 된단 말이에요. 지원은?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해요. 수다를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톡앤톡. 네. 예, 요거 좀 홍보 좀 할까요? 네. 저희 이제 스페셜 싱글 앨범 톡앤톡은 전작 위고의 스핀오프이고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 느낄 수 있는 두근거림과 또 밤새 전화 통화를 할 때 설레지.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렘, 풋풋함 그런 걸 가득 담은 곡이니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밤샘 전화가 안 됐어요. 중간에 자버렸고 욕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죠, 그죠? 예, 설레더라도 그 졸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빠른 좀 약간 댄스 곡 느낌이에요? 네, 댄스 곡 느낌이어서 네 챌린지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챌린지? 있어요. 챌린지? 챌린지를 그럼 좀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 좀 담아서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진짜요? 같이 해주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곡이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을 만한 동작이면 네. 배워서 어떤 노래를 일단 좀 해주시고. 네. 세븐의 뚜뚜루뚜뚜루뚜뚜루뚜뚜뚜뚜뚜 빰빰 조금만 그 부분이요. 야 그럼 어떻게 이제 동작을 이제 하나 구분 동작을 좀 알려주시면 이게 휴대폰이에요. 마이크를 누가 알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게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오른쪽에 스마트폰을 들고 네 이게 좀 다른 게 원래는 전화를 이렇게 봤잖아요. 요즘은 다 요즘은 좀 신세대 느낌으로 네. 전화를 뚜뚜뚜 겁니다. 걸고 왼손으로 전화를 걸고 이제 받으면서 웨이브를 살짝 갑자기 뜬금없는 웨이브 뜬금없는 웨이브 두 번 어깨를 살랑 해주다가 사랑의 전화를 빵 너야 하고 짱 짱 싸줘요. 싸줘 그리고 팡팡 애교 마지막 네 그럼 노래를 누가 대표로 불러주고 네, 같이 네. 좀 저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네, 좋습니다. 5, 6, 7의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빰빰. 아, 쉬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야, 청량가을송 우리 톡앤톡
신선한 가을에 어울리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노래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뭐 이미 음악방송 1위를 했다는데 뭐 감사합니다. 데뷔 첫 음악방송 1위를 수상했어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23일 만에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네. 아, 브레이브걸스가 1829일 만이고요. CLC가 1427일 만 다음으로 1위까지 오래 걸린 걸그룹이라고. 와. 그만큼 얼마나 바랬을 겁니까, 그죠? 네, 그렇죠. 어땠어요? 좀 멤버 다 울었어요? 어땠어요? 거의 네 대부분이 많이 울고 막내가 특히 거의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어요 무대에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수상 소감 다 얘기했어요? 네,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첫 1위여서 그런지 다 얘기를 못한 분들도 계셔서 따로 연락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걸어온 길들이나 이제 연습자 생활부터 뭐 여러 가지 막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1위 했을 땐 정말 그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에 다 스쳐 지나가고. 네, 맞아요. 그런데도 꼭 뺏기는 사람이 있으면 한 분씩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자 누구한테? 저희 안무 단장님. 감사합니다. 안무 단장님 네. 얘기 못했었나 보구나. 네. 오, 또 새로운. 저는 저희 A&R 팀 대리님 저희 아빠 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신규 말해도 되나? 신규 대리님. 안신규. 안신규 씨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안무 단장님은. 민경 쌤. 네, 우리 지원 양은요. 저는 그러면 저희. 안무가 팀 최영준 안무가님 그리고 효진 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부모님 아홉 명의 부모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자 우리 첫 1위 때는 앵콜 무대에서 탁구를 했어요. 네. 오 왜 탁구를 했죠? 이게 저희 가사 중에서 핑퐁 무한 리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사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해보자 하고 탁구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울고 막 아, 그래.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잘 되고 계속해서 뭐 났을 때 그 새로운 공약 같은 거 하나 걸어보는 거 뭐 있을까요 지선님?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특별한 순간인 만큼 즐거운 모습과 좀 의미 있는 뭔가 모먼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했고 저희도 아이디어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이 조금 알려주시면 아 저한테 지금 돌리는 거예요? 추천 추천 그러면은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컬트쇼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1위를 했는데요 컬트쇼 덕분입니다. 네 그 기점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컬트쇼를 듣는 불특정 우리 다수의 쇼단원들이 네. 우리 프로모션을 엄청 응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년째 방송을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16년을 저희가 전기를 이어받아.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야, 계속해서 뻗어나가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톡앤터. 자, 듣고 올게요. 띠띠띠띠띠. 좋다. 바로 귀에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와, 자 톡앤토 우리 프로미스나인과 이제 심층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 군통령 새로 떠오르는 군통령이에요. 네. 어머나. 그렇구나. 아미 저희가. 아니 이제 뭐 브레이브걸스는 이제 또 어차피 이제 군대를 통해서 역주행의 어떤 바람을 탔잖아요. 네. 군대 어느 정도예요? 군대 인기. 보셨잖아요. 아니 그 브레이브걸스 영상 보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어때요? 아, 유명하시고 선배님들은 저희는 아직. 근데 진짜 많다고 지금.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처음 갔을 때 수건에다가 저는 거의 프린트를 한 줄 알았어요. 글씨가 정말. 이렇게 뽑아온 글씨처럼 다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직접 쓴 걸로? 네,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 봤으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보급이 인당 한 장밖에 안 나오는 수건이었대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쓰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뭐 너무나 여기 감사하겠지만 사실 들어 죽겠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좀 닦아야 되는데 아, 그럼 뭐 유성매직으로 했으니까 빨아도 좀 뭐 이렇게 지워지진 않았겠지만, 야, 그 열정이 대단하네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이제는 뭐
국방력을 또 높여주기도 하면서 사기를 높여주고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윈윈이에요. 윈윈. 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프로미스 나인도 명곡이 워낙 많은데 네. 역주행을 응원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멤버들이 꼽는 역주행곡 바라는 거. 바라는 거. 그럼 빠르게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최선영. 저는 에어플레인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 네. 저는 모드. 네 럿밤입니다. 럿밤. 럿밤. 아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줘야지. 에어플레인 모드가 차에서 듣기도 운동할 때 듣기도 평소에 듣기도 생각보다 이지 리스닝에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이지 리스닝이 너무 좋다. 네. 제가 그 브레이브 걸스가 이제 역주행하면서 롤리니 네. 그 뒤에 이제 운전만 해도 같이 역주행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처럼 말하는 거예요. 에어플레인 모드. 또 새롬 양은 럿밤이라는 곡을 선택했는데 럿밤은 일단 응원하기가 되게 좋아요. 럿밤 이게 되게 힙합 뭔가 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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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 딱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다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럿밤 팬들이 응원하기 좋은 곡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우리 지원영은요? 저는 위고라고 전에 활동했던 누가요? 그 노래도 위고. 되게 좋거든요.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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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혹시 배틀인가요? 럿밤하고 위고와 지금 위고 럿밤 위고 팬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프롬스 나인은 역주행도 하고 뭐 지금 1위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네. 멤버들끼리 있을 땐 숙소 생활 다 하나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좀 시간 있을 때는 좀 뭐 해요? 요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직접 해먹어? 네,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주 그렇게 먹고 이제 숙소가 두 개 숙소예요. 그래서 한 날에 이제 다 같이 뭐 파티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왜요? 집에서 이제 다 같이 밥 또 먹고 사실 밥 먹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예, 뭐 요리를 누가 잘해? 사영이. 아 지선. 네, 지선이도 진짜 잘하고. 그 사천 오빠가도 요리를 잘해요. 아 음식에 진심이시잖아요. 진심이지. 그 피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 SNS에 본인 얼굴은 자신 없어 안 올려놓고 음식만 계속 올려놔요. 노장금이랑 별명이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맞아요. 요리를 좀 했었어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해요? 우리 먹어본 멤버들 얘기를 해봐야지. 뭐 다재다능해요. 되게 베이킹도 잘하고요. 맞아요. 네, 뭐 양식, 뭐 한식 다 잘하고 찌개도 너무 맛있고 맞아요. 최근에는 또 멤버들 먹으러 쿠키를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쿠키도 굽고. 네. 진짜 수제 그런 카페에서 만든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니 회도 직접 떠요? 제가 심심해서 회를 떴었는데 그걸 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광어를 뜬 적이 있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그거. 그냥 이렇게 뼈 따라서 이렇게 사사사. 이게 살아 있는 거를? 네, 이렇게 목 쳐가지고. 아이고야. 아 그럼 뭐 우리 노장금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네, 덕분에 네 잘 먹고 있어요. 먹고 그러면 또 같이 있을 때 운동도 같이 하고. 네. 네. 어떤 운동을 많이 하세요? 세 분이 모두 운동을 엄청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각자 좋아하는 운동.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즐기는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세럼은 네, 필라테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네, 오래 하고 사실 조금 가능했을 시기에는 주말마다 이제 본집에 가서 수영을 꼭 하고 왔었어요. 아, 수영을 원래 좀 네. 예전부터 했었나 봐요. 그냥 어렸을 때 했다가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서 취미로 운동도 되니까 그냥 몸 밸런스에 하고. 되게 좋죠 수영이. 네 그랬습니다. 접영도 해요? 다 할 줄. Yeah. Butterfly. 지선은 어떤 운동 좋아해요? 저는 헬스 필라테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럼 그 저 뭐 무게 드는 것도 해요? 네네 무게 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어떤 운동? 스쿼트나 뭐 이런 거 하나? 네네네. 데드리프트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엄청 많이 잘 쳐요. 무게를. 네. 그럼 뭐 하체가 아주 탄탄하겠어. 네. 그럼요. 걸그룹은 하체죠. 허리를 땅으로 치면서. 허리가. 걸그룹은 하체죠. 네. 이제는 머리죠. 머리. 우리 지원 양은 승마를 배웠어요? 네, 승마를 잠깐 배웠었어요. 이제 자세 교정에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힘든 운동이라 그러던데.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피겨도 탔네. 진짜 어렸을 때. 네, 이것저것 배웠네요. 발레도 배웠었고, 근데 막상 지금은 막 잘하진 않고 네,
할 줄 아는 정도. 어 근데 아육대에서 승마가 있었나 본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네. 아 네 맞아요. 초대 제가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아육대에서 아육대 승마 초대 첫 났어요. 금메달.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 뭐 됐고 살던 그 말이 아닌 이상은 갑자기 만난 말이 얼마 연습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말도 말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그 말도 되게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막 신나서 더 열심히 따라주더라고요. 잘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 데뷔 4년차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 어 이제 개인기 좀 봅시다. 네, 아니 그 중요하죠 사실은. 네, 없으면 뭐 저... 같이 개발하면 되지 지금. 아, 좋아요,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동물 연기도 있고 아니면 뭐 성대모사도 되고 성대모사 뭐 뻔하면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몰라도 부모님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아... 할아버지 본인 할아버지 상관없어요. 이웃 사촌을 뭐 성대모사 해도 되고요. 네. 네. 가보나요? 왜 네, 아무거나 먼저 그냥.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요. 개인기가 정말 없는데 오늘 첫 도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도전해 볼 텐데 그 산 비둘기 성대모사를 해보려고 비둘기, 합니다. 맷비둘기라고 그러는데 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게 네. 여름에 이제 창문 열면 그 백색소음처럼 쉬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아~ 들리죠, 들리죠. 그걸 한번 깔아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뻐꾸기 아니에요? 소쩍새로 변경하겠습니다. 소쩍새. 아 소쩍새였어요. 그래 비둘기는 맞아요. 비둘기는 구구인데 그게 끓는 구구.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연습도 했는데 소쩍새 맞았어요. 아. 이게 아마 맷비둘기일 거야. 약간 그 비슷해. 야, 야 하면서 입 모양을 구로 하면서 해봐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이게 비슷해. 당신이 맷비들 산비들기를 하고 숲적을 하고. 숲적새를 네. 그 숲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창문 열었을 때 숲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 네. 자 갑니다. 숲 소리와 함께 두 그 새 소리. 그러니까 조금 상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 할머니 골골 소리가 할머니 골골. 뭔 새냐 이러면서 할머니 해봐요. 뭔 새요. 소쪽새가 왜 갑자기 왠지. 해보 되겠다. 아, 잘하시는데. 희선이는? 저는 2년 만에 꺼내는 건데 이제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너 때문에라는 곡에 랩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랩. 다들 들으면 아시는 곡인데 이걸 오랜만에 한번 꺼내봅니다. 꺼내봅니다. 난 항상 너만의 장미. 이거 들을 때마다 진짜 대박이야. 한 번 더 좀 부탁하네요. 우리 방송님들이. 난 항상 너만의 장미. 진짜 똑같은데. 난 항상 너만의 장미. 야 데려오던 내 마음을 아니. 이런 거를 2년 만에 꺼내봤습니다. 예. 이게 누가 했던 거라고요? 제가요. 본인이 했던 걸 지금 본인 성대모사라고요? 네. 가희 선배님이 성대모사.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이 했던 거를. 그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를. 이걸 했다가. 애프터스쿨에. 팬분들이 한참 놀려가지고. 맞아요. 자 우리 지원이 형은? 저는 이제 피식대학의 최준님 성대모사를. 최준 네. 카페 사장. 예쁘다. 안녕. 난 지준이야. 나랑 별별이 되지 아니. 약간 살짝 진짜 바보 같은 느낌 좀. 나는 지준이야. 나는 원래 진짜 나랑 잘했는데. 야 똥처럼 들어. 나랑 똥부르. 약간 바보 카페 사장 컨셉으로 그렇게 가자. 아 그럴까? 괜찮다. 예. 아 어렵네요. 자 우리 쇼다는들이 네. 우리 프로미스랑 인 세븐 나온다고 인별그램에 요청을 해주신 질문입니다. 오 네. 자 지선 양부터 직접 질문하고 네. 답을 한 번씩 해줘볼까요? 네.
얼마 전 첫 1위하고 받은 케이크에 1위 글자를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케이크에 있는 1위 글자를. 네, 저희 멤버 중에 나경이라고 나경이. 이제 그 숏폼이라고 하죠. 요즘에 거기서 유행하는 케이크 먹방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먹방의 특징이 케이크의 가운데부터 퍼먹는 거라고. 아,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너무 즐겁게 본 나머지 모든 케이크를 가운데부터 퍼먹고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본인이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경이란 친구가 먹었네? 네, 나경입니다. 네. 아, 그랬군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맨날 꿈을 꾼다던 세롬이 오늘은 무슨 꿈 꿨어요? 꿈을 매일 꿔요? 네, 저는 꿈을 진짜 매일 꾸는데. 와, 사람 반장하겠다 진짜. 와. 진짜 저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나도. 네. 좀 어이없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왜 꿈에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오늘 처음 봤던 사람이 꿈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상상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옛 기억의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꿈 밤에 간밤에 꾼 꿈이 있어요? 네, 오늘도 꿨는데 오늘은 엄청 도망을 그렇게 다녔어요. 막 쫓겨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자세도 이렇게 뒤틀려져 있고 몸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너무 이게 긴장을 하고 나서. 좀 예지몽을 꾸는 편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몇 년 뒤 예지몽도 꿔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살짝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꿈자리를 항상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요? 여기. 네?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해봐요. 찾아봐요. 약간 특별한 느낌이 왔을 때는 찾아봐요. 그럼 좀 맞아? 떨어져? 100%는 아니지만 약간. 그룹에 대한 꿈을 꿔본 적도 있어요? 있어요. 어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꿈이어서 덕분에 되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치, 좋은 꿈은 행복하다 보여. 네. 그냥 괜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맞아요. 언젠간 괜히 이루어질 것 같고. 맞아요. 자, 지원 씨. 네. 매번 지원이가 의외로 노래방 애창곡이 송민호 선배님의 법이라고 했는데 랩도 좋고 발라드도 좋고 애창곡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애창곡 뭐 요즘은 뭐 좋아요? 근데 제가 그 겁을 계속 부를 때마다 좀 실패를 했어가지고. 오늘은 성공할까요? 좀 연습을 했었는데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네, 좋아 좋아. 제가 이걸로 해보세요. 좋아. 네. 에코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거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서 아버지. 아까 그 바보 형이 또 오신 것 같아요. 나랑 동보러 가지 않을래 아버지. 나랑 동보러 가지 않을래 아버지. 근데 이게 비트 있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노래방에서. 비트? 아, 그래? 우리 딴 비트도 돼요? 우리 비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그 비트가 아닌 딴 비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야, 한번 그냥 맞춰서 오케이. 제가 약간 아예 송민호 바보 버전 한번 해봐요. 아니, 진심으로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버렸으나 외로웠고 하나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고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일 때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 아버지. 나랑 동포로 가지 않을래 아버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아버지. 아, 너무 아니 비트가 지금 빌드업 시켜주는 정말. 야, 그걸 좋은데 당황할 만도 한데. 아, 상당히 뻔뻔하고. 네. 이런 뻔뻔함이. 네. 네, 좋은 거예요. 네, 오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알았어, 셋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네. 아, 재밌다. 아, 너무 시간이 30분이 금방 갔습니다. 프로미스 나인. 아홉 분이 다 나왔으면 시간이 모자랄 뻔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다음번에 아홉 분은 또 완전체로 다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들어볼까요? 네, 앞으로 지금처럼 쭉쭉 성장해 나가는 프로미스 나인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컬투쇼에서 전원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하는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 또 불러주시겠죠? 불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하루 외로운 일도 많겠지만 다들 힘내서 재밌게 살아요 아버지. 예, 컴온.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실게요. 안녕.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컬투쇼에 나왔는데 정말 너무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롬스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